오늘 단풍 구경 잘 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단풍을 못 보나 그랬는데 기어이 좀 늦었는데도 아름답게 단풍이 설악산에 물들은 것을 보면서 참그 생명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정말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봐도 그 속에서 창조주의 그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벌을 보니까 어떤 게 일벌이고 어떤 게 여왕벌인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전문가인데도 척 하면 알겠습니까? 일벌은 이 여왕벌은 일벌보다 일단 크기가 두배 이상 더 커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수명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처음부터 일벌 유전자 따로 있고 여왕벌 유전자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애벌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는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요? 예, 먹이.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먹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저 일벌은 꽃가루하고 꿀을 먹어서 일벌이고, 똑같은 애벌레지만 여왕벌레는 뭘 먹었다고 그래요? 로얄 젤리. 왕이 되는 음식을 먹였더니 왕이 되더라.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최근에 사이언스나 이런 여러 세계 최고의 연구 저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냥 영양이 많이 있는 걸 먹었으니까 뚱뚱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유전자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뒤에도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후생 유전학 아니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내가 아무리 파킨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후생 유전학이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이건 불치병이다라고 포기할 뻔했었던 수많은 종류의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뭐 여왕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로얄 젤리만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에게 로얄 젤리를 주셨어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저 하늘에서도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창세기 1장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암치료 유전자 스위치 켜진다. 그런데 암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그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스위치 켜주는 음식을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언스 그러면은 이 의학 연구 논문집 중에서는 세계 3대 이 유명한 연구 저널입니다. 여기 2008년 3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 꿀벌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애벌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일벌하고 이 여왕벌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꽃가루나 꿀을 먹느냐, 로얄 젤리를 먹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학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영양이 조금 많아서 덩치가 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DNA 메틸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그냥 일벌이 아니고 여왕벌로 유전자 자체의 변화를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이 논문을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똑같은 알로 태어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애벌레로 깨어나죠. 일벌이나 여왕벌이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꿀이나 꽃가루를 먹고 자라면은 얘는 평생 꿀을 따오는 일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애벌레인데 로얄 젤리를 먹였다. 그러면은 그 로얄 젤리라고 하는 음식 속에 있는 특별히 무슨 성분이 이 성분이 유전자 그 유전자가 DNMT3이라고 하는 유전자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이것을 스위치를 꺼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냥 살이 찌고 마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이 음식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 젤리를 먹으면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영양 성분이 DNMT3라고 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지 못하도록 억눌러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켜지면 일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꺼주니까 일벌이 되지 않고 무슨 벌이 되는 거예요? 여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유전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난소가 발달을 해요. 일벌도 숫벌이 아니고 얘는 암컷입니다. 그런데 요 유전자가 딱 스위치가 켜지면 암컷인데 난소가 자라지를 못해요. 새끼를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로얄 젤리에 있는 음식이 꺼주면은 난소가 막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끼를 알을 낳을 수 있는 여왕벌이 되는데 이제 크게는 크기가 일벌과 여왕벌의 크기는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것만 보고 아, 영향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전자 차원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일벌은 한 7주, 45일 정도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왕벌은 7년을 살아요. 이게 영양 있는 거 조금 먹어서 뭐 살찌고 이런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요. 왕입니다. 그리고 일벌은 암컷이지만 난소가 퇴화돼서 평생 불임입니다. 새끼를 못 가요. 그런데 이 여왕벌은 똑같은 유전자로 태어났지만 이 DNMT3 유전자를 스위치를 로얄 젤리가 딱 꺼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난소가 발달을 해서 하루에 2,000개의 알을 깝니다. 그리고 평생 200만 개의 알을 까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도 유전자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암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스위치가 켜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있던 암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원리들을 가지고 이런 것이 후생 유전학이다. 영어로는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네틱스, 이것은 예전에 알고 있던 유전학입니다. 그 유전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그 유전자가 나에게 유전되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태어나는 순간 유전자학적으로 결정됐다고 본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날 때 100% 유전자가 똑같죠. 근데 성격도 다르고 또 어디로 입양 갔느냐,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를 딱 낳는데 한 명도 키우기 어려운데 상황이 좀 가난하면은 이건 둘 낳으면 아예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입양을 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입양을 받는 사람도 하나는 어떻게 키우겠지만 둘 다 키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하나씩 나누어져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다 추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하나는 호주로 가고, 기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한 70쌍 이상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전학의 연구 결과로는 아무리 타양객지에서 살았어도 유전자가 같으니까 비슷해야 돼요. 질병도 비슷하게 생겨야 되고 성격도 비슷해야 되고. 그런데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는 아빠 엄마가 맨날 햄버거를 먹으니까 자기들 먹던 걸 줬어요. 그랬더니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유방암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호주로 이 입양을 간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채식을 해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채식을 했습니다. 분명히 유전자는 똑같을 텐데 90 먹을 때까지 고혈압이 없어. 자궁암도 없어. 당뇨병도 없어요. 미국으로 가는 사람은 뚱뚱한데 얘는 아주 나이가 먹었는데도 배도 안 나오고 날씬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전학, 지네틱스보다도 에피,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위에, 뭐뭐를 초월해서, 뭐뭐 밖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전학과는 다르게 그 이상의 뭔가, 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태어날 때 결정된 그 유전자 말고 태어난 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스위치가, 이 유전자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후생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후성 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이미 유전자 자체의 순서는 결정됐지만 태어난 이후에 뭔가 내가 사는 환경, 공기, 생각, 음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차원에서 뭔가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의미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아빠의 정자를 통해서 아빠의 유전자가 반절이 들어오죠. 또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엄마의 유전자가 반절이 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에너지와 함께 랑데뷰를 하면은 둘이 만나서 이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그 유전자를 똑같이 복사하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뭐 30조, 60조 되면 이런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세포 하나 속에는 이 유전자,
특별히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염색 물감을 뿌리는데 그 세포 중에서도 한가운데 세포 핵이 들어있고 세포 핵 속에 물감을 딱 뿌리면 염색이 잘 되는 실 같은 게 보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염색 실사자 써서 염색사. 그 실탈에는 염색이 잘 되는 물체, 염색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실이 두 가닥이 비비비비 꼬여서 한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실타래가 세포 하나 속에 23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냥 실 조각인 줄 알았더니 그 두 가닥 비비비 꼬여있는 사이에 무슨 물질이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물질이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이렇게 네 가지인데 얘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붙어있는 단백질 조각이 아니었고 얘가 나를 피부를 검정색으로 만들지 머리카락은 곱슬머리로 만들지 이 모든 것을 기록해놓은 유전자 암호 글씨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밝혀진 사실은 이 시토신 마준편에 오는 물질은 다른 거는 아구가 맞지 않아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맞는 것이나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토신 앞에는 구아닌만 맞아서 짝이 될 수 있어요. 또 아데닌 앞에는 티민이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23쌍의 실타래 중에서 몇 번째 실타래, 몇 번째 위치에 어떤 순서대로 얘들이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는 검은색 피부, 너는 노란색 피부 이게 다 여기 있는 설계도대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쌍이 수정란에서 만들어졌는데 얘가 복사될 때는 실타래가 풀어져요. 두 개가 비비비 꼬여 있었는데 쫙 풀어집니다. 풀어지는데 시토신, 구아닌 이 모든 것은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물질로 만들어진 재료들이에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시토신 앞에는 여러 물질들이 나랑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겠지만 안 맞아. 궁합이 안 맞아. 결국은 시토신 앞에는 내가 먹은 이 영양물질 중에서 누구가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구아닌이 달라붙게 되어 있고 아데닌 앞에는 뭐가 달라붙어요? 티민. 또 이쪽으로 떨어져 나간 구아닌과 티민 실 가닥에는 결국 누가 달라붙어요? 구아닌 앞에는 시토신, 티민 앞에는 아데닌. 처음과 똑같은 게 하나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먹은 영양물질로 딱 세포막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딱 감싸면은 똑같은 세포가 몇 개가 만들어져요? 두 개가 만들어져요.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면 두 개가 몇 개가 되고 네 개, 여덟 개, 16개 이렇게 배수분열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 글씨 아데닌은 제일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냥 A자로만 써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티민은 T자. 더 이상 더 간단하게 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가장 간단하게 약자로 쓴다고 해도 세포 하나 속에 나를 만들기 위한 유전자 설계도 글씨가 1000페이지짜리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다가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전 정보가 세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발암물질을 먹어서 이게 훼손됐다든지 그러면 원래 설계도대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피부세포가 200개가 죽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야, 거기는 아미노산 어떤 거 어떤 거 붙여서 이런 피부 만들어서 다시 복구하면 돼. 그런데 여기가 자외선이나 방사선으로 한방 맞았다 그러면 원래 설계도 내용하고 달라진 설계도가 됐기 때문에 피부암이라고 하는 세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라 라고 유전자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너는 요거 먹어야 되고 혹시 미운 마음이 있고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너 꼭 풀어라. 다 가르쳐 줬는데 한번 꽁 하면 3개월도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망가져서 원래 상태로 복제가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3년, 4년도에 발표된 이 유전학의 연구 결과로는 인간 세포에 어떤 이 유전자 글씨가 써 있는지를 다 밝혀냈습니다. 이제 이것만 밝혀지면은 인간의 질병은 정복될 줄 알았어요. 이 유전자만 딱 고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는 순간 유전자의 순서는 다 결정이 됐지만 아까 일란성 쌍둥이 얘기처럼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요 순서 자체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얘들이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차원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기능을 바꾸는 이런 유전학이 있다 해서 후생 유전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도요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이 네 가지 유전자 암호 중에서 특별히 시토신 위에 달라붙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메틸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파킨슨을 만들어내라 하는 유전자인데 여기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그 스위치가 꺼져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킨슨이 꽃이 딱 펴가지고 나타나서 손발이 떨렸는데 여기에 메틸기가 달라붙도록 살아주기만 하면은 꺼라. 그 파킨슨 유전자 스위치 꺼지면 다시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세포는 파킨슨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져. 흑색질의 세포가. 그러면은 도파민을 충분히 만들어내면서 손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의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이건 불치병이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런 질병들까지도 이 후생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후생유전학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미 들어있는 잘못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든지 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요거 좀 연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음식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부터 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 질병 스위치를 끌 수 있을까? 듀크 대학의 렌지 지르틀 박사가 2003년도에 인간 게놈 협회 모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뒤로는 뭐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기억도 잘 못하지만 이게 초창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구아노라고 하는 이 노랑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구아노라고 하는 노랑 쥐는 어떤 건 털이 노랑색인데 어떤 건 갈색 털을 가진 이 쥐가 있어요. 똑같은 이 쥐인데, 그런데 노랑색 털을 가진 쥐는 일반적으로 뚱뚱 봅니다. 비만이 있는 쥐이기 때문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갈색 털을 가진 이 쥐는 날씬하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어요. 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 노랑색 털을 가진 쥐로부터 세포를 여러 개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 세포 중에서 핵만 뽑아냈습니다. 이 핵 속에는 아까 얘기한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데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을까요? 노랑색 털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또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분리 복제약은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복제약 만드는 기법을 똑같이 쓴 거예요. 여자 쥐로부터 남자를 여러 개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속에 있는 핵은 뿅 하고 버렸습니다. 원래는 그 남자 속에 있는 유전자하고 남자 쥐의 유전자가 만나서 둘이 적당히 반반 닮은 쥐가 태어나는 것인데 실험실에서 남자 속에 있는 핵은 완전히 없앴으니까 그 엄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새끼가 태어나겠죠. 그리고 이 속에다 뭘 넣어줬는가 하면은 요 노랑색 털에 뚱뚱한 유전자를 가진 요 세포핵을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가 잘 복사하고 아까처럼 분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환경이 제일 좋아야 되니까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쥐 자궁 속이 제일 좋겠죠. 여러 대리모 쥐에게 이걸 착상을 시켰어요. 이게 요즘 아이 잘 못 낳는 사람들 아이 낳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 중간에 죽는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잘 복사를 해. 근데 아무리 복사를 여러 번 해도 노랑색 털에 뚱뚱한 그 유전자 복사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실험이라서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 하나를 좀 다르게 했어요. 이미 유전자는 요 쥐는 새끼 쥐는 결정됐죠. 그런데 이쪽 대리모에게는 라면을 먹였어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였어요. 이쪽 쥐에게는 어떤 음식을 줬는가 하면 엽산, 비타민 B12, 베타인, 콜린 이런 음식을 줬습니다. 이 음식을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됐어요. 나중에 이건 주로 채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몇은 죽었지만 몇은 성공해서 태어났어. 그런데 엄마 쥐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었더니 거기서부터 태어난 쥐는 예상한 대로 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노랑 털. 또 뚱뚱할까요? 날씬할까요? 뚱뚱해.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런 건 논문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 대리모는 이런 건강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랑색 털이 아니고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난 것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임산부 뱃속에 이미 누구신지 다 결정이 됐는데 흑인하고 사랑을 해서 이미 여기 새끼가 생겼는데 아니 난 싫어 백인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햄버거 뭐 이런 음식을 바꿔 먹으면 얘가 유전자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냐? 처음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갈색 털에 날씬한 쥐를 또 세포를 뜯어서 유전자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산부가 음식 바꿔 먹는다고 해서
유전자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란색털 유전자가 있었고 비만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노란색털이 안 나타났는가 하고 보니 그 유전자 아까 사이토신 위에 거기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노란색털 만들어내라고 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노란색털이 안 나타나고 갈색털 색깔이 나타났던 것이고 분명히 비만 유전자는 있는데 거기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비만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니까 비만이 안 나타나고 날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부터 이거 굉장한 일이다. 그래서 질병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들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고 지원도 받으면서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 여왕벌이 먹은 그 로얄 젤리를 벌에게만 이렇게 마법의 효능이 있나 하고 벌이 아닌 초파리에게 주는 실험을 또 네이처지 473권 7348호에 2011년 발표가 됐는데 여기 일반 초파리에게 그냥 이 일반 먹이를 줬을 때는 보통 초파리로 컸는데 로얄 젤리를 먹였더니 크기가 두 배나 크더라는 거예요. 두 배나. 수명도 10일이나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 속에 벌꿀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 성분이 종을 뛰어넘어서도 똑같은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쥐만 가지고 실험을 할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이걸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질병 유전자는 스위치를 꺼주고 질병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스위치를 켜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이런 연구를 한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아까 그 유전자에게 탄소 하나하고 수소 세 개짜리가 붙어있는 메틸기를 딱 붙여놓으면 스위치 꺼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요 메틸기가 달라붙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시토신 위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요게 자꾸 헐거워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보통 부위에 있는 그 시토신 위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메틸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틸기에 이 그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자자손손 내려온 나쁜 유전자는 스위치를 좀 많이 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음식 속에서 요 메틸기를 유전자에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엽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엽산 많이 들어봤죠? 네, 엽산. 그런데 그 엽산이 어떻게 메틸기를 유전자 시토신 위에 달라붙도록 심부름을 해주는가 하고 보니까 그 엽산이 자기 혼자는 안 돼. 우리 몸은 전부 서로 협력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이 영양성분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SAM이라고 하는 물질로 일단은 합성이 됩니다. 바로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물질로 메티오닌과 이 엽산이 만난 거죠. 그리고 얘들 힘만 가지고는 그 근처까지는 가지만 철커덕 달라붙질 못해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는 영양성분들이 또 발견이 됐는데 아까 랜디 지리틀 박사가 쓴 게 그냥 아무거나 먹인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밝혀진 것이지만 베타인이라고 하는 영양성분이 도와줘야만 메틸기가 부착이 돼요.
또 콜린, 또 비타민 B군 이런 음식들을 잘 먹어주면은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메틸기가 유전자 여기저기 달라붙으면서 설령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도 그 유전자 스위치 꺼버리고 할아버지가 아무리 폐암으로 돌아가셨어도 그 유전자 스위치 꺼버리고 그 질병과 아무 상관없이 평생토록 살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엽산이라고 하는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잘 알면은 이왕 뭐한 사발 먹는 것 알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빠지지 않고 먹을 수 있겠죠. 엽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엽산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 푸른색 잎사귀. 엽자가 무슨 엽자예요? 나뭇잎 엽자입니다. 이 영어도 folic acid, 잎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색 잎사귀 속에는 어디든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음식 먹으면 이거 안 배워도 돼. 그냥 먹으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푸른색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채소들을 많이 먹으면 거기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부족하기도 어려워요. 또 뿌리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고, 방울 양배추 아시죠? 방울 양배추. 거기에 많이 들어있고, 아스파라거스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뭐 똑같은 돈으로 사도 햄버거 같은 거 사지 말고 요거 좀 장바구니에다 주워 넣으면 될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도 많이 들어있고, 각종 과일 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콩종류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냥 제 생각에 요거 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엽산 말고 콜린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콜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견과류, 씨앗 종류, 그리고 배추과. 이걸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그러죠. 배추, 무슨 뭐 양배추, 무슨 또 유채꽃, 뭐다 비슷함 쪽. 우리가 흔히 채소라고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 저쪽 시베리아까지 가 사올 필요도 없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 속에 들어있어요. 또 비타민 B군은 하도 많아서 B1, B2, B3 막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비타민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B군이 각종 통밀, 현미, 곡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주로 들어 있어요? 껍질 속에 들어 있어요. 흰밀가루 먹으면은 별로 없습니다. 하얀밥 먹으면 별로 없어요. 자, 견과류에도 들어 있고 콩 종류, 시금치, 브로콜리. 하여튼 푸른색 잎사귀 속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어요. 뭐 엽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도록 음식을 먹어주려면 좀 복잡하게 배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된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최근에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키는 방법이 이 메틸기를 달라붙게 하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크게 세 종류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는 유전자 책이 쫙 펼쳐졌을 때는 메틸기를 하나씩 갖다 붙여주면서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기도 스위치가 여러 개가 있죠. 할수 없어. 하나씩 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도, 2층 복도를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암 유전자도 있고 파킨슨 유전자도 있고 고혈압 유전자도 있고
나쁜 유전자가 너무나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1층, 2층 두꺼비 집 내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 하나하나 끄는 것이 아니고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실타래를 거기다 돌돌돌돌돌 말아놓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책으로 얘기하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줄그어가면서 지우는 게 아니고 5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너무 나쁜 유전자가 많다 그러면 아예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딱 붙여놓으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 히스톤 단백질을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RNA가 이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지라도 아버지는 뭐 50살에 죽었고 할아버지도 50살에 죽었고 그래도 이 세 가지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스위치 바꿔주는 이런 후생 유전학적인 음식을 먹으면 나는 안 늙고 100세 넘게 살 수도 있고 또 다 식구들이 암이 걸리는 집안이지만 나는 암이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신경인지장애 이게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거 다 이쪽 아니겠어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스위치 꺼주고 켜주면 돼요. 또 비만, 대사증후군 그 집안 자체가 다 0.1톤 넘는 집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라고 또 여기 Nutrition, Exercise and Epigenetics 2016년 스프링거에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은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을 먹으면 요 3대 후생유전학적인 스위치가 잘 가동이 된다고 그래요. 또 강황은 알죠? 강황 모르는 사람 없죠? 강황 속에 성분들이 그 유전자 스위치를 건드려주는 일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 녹차 속에는 카테인 성분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뭐 강황 녹차는 잘 아니까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콩 속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스플라본이 들어있죠. 그 이스플라본의 일종입니다.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니스테인은 뭘 먹으면 많이 들어있을까요? 콩 종류, 각종 콩 종류를 먹으면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콩 종류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을 밥에 넣어서만 먹을 것도 아니고 두부로만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콩 하나만 삶아 먹는 요리 여기 가끔 나오지요.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 종류를 먹으면 그 속에 이 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주는 영양 성분인 제니스테인이 많이 들어있고 녹색 잎채소, 뿌리채소, 방울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과일, 콩류, 견과류 이런 것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인터넷도 쳐보면 그대로 나와요. 또 레스베라트롤이 강력한 이 암 유전자 스위치 꺼주는 그런 영양 성분인데 얘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포도에 많이 들어있고 사실은 포도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땅콩 싹입니다. 땅콩 싹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나물만 먹지 말고 땅콩나물도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땅콩이 싹을 틔우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또 피스타치오,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 속에 이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덴의 음식, 채소 위주의 식사를 그냥 잎사귀만 먹지 말고 고기 안 먹는 대신에 단백질은 여러 종류의 콩을 더 먹어주고 고기 안 먹는 대신에 지방질은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먹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 유전자 스위치는 꺼주고, 또이 치료 유전자 스위치는 켜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후생 유전학적으로 그 유전자를 가장 나에게 건강하도록 꺼주고 켜주는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백투 에덴 생활이라고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에 발표된 사실 하나를 동영상으로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네 집안은 너무 일찍 죽어요. 40, 50을 넘지 못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어렸을 때 이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그래서, 야, 우리는 건강을 특별히 좀잘 챙겨서 할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아버지처럼 40대 죽지 않도록 하자. 이 어린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결의를 했겠어요. 그런데 유전자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40대에 전립선 3기 말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병원을 갔더니 수술하고 방사선, 항암제 이런 거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참 복이 많았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치료하는 딘 오니시 의사를 만납니다. 아팠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이게 복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세계 최고의 의사니까 그 전립선 3기 말이면 그 수술하자고 해도 그렇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막 지금 떠오르는데 요걸 하면은 치료될 수 있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딘 오니시 박사 말대로 고기, 햄버거 싹 버리고 완전 채식으로 식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바빠서 하지 못하던 운동을 매일 해줘요. 그리고 또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죄책감, 스트레스를 다 버립니다. 그랬더니 후생유전학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딱 3개월을 했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후생유전하면 한 30년 하라. 그게 아닙니다. 3, 4개월만 해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 최첨단 의학자들이 이야, 이런 게다 있구나. 지금 방향을 이쪽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좀 한번 봅니다. 키워서 볼게요. 소리가 안 나고 있죠?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오는데 지금 이제 존 맥클론 씨가 전립선 3기 말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2008년도에 나온 거니까 후생유전학 아주 초창기 때입니다. 클린턴 그 당시 대통령 자문의 의사의
지도로 후생유전학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꾸어서 치료해봐야 되겠다. 이분이 방향을 정해요. 이분 집안은 꽤 괜찮은 집안입니다.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네. 아버지는 45세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46세 때, 큰아버지는 50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생하고 우리는 40대의 아버지처럼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도록 그렇게 살아보자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46살 생일을 맞이할 때쯤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전립선 3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병원에서는 수술하든지 잘라내든지 방사선으로 지지든지 뭐 이런 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다 낫는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고생만 했지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랬는데 딘 오니쉬 박사가 음식을 바꿔봐라. 유전자 스위치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채식으로 식단을 바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하면 금방 배울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요리법이. 그런데도 했어, 이분은. 자기가 요리를 직접 하면서도. 그러면서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수술을 안 했는데도 전립선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냥 우연히 사라졌는가 하고 그 딘 오니쉬 박사가 이분을 이제 잘 지도를 하면서 첫날 유전자를 딱 읽어봤더니 전립선암을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많이 스위치가 켜져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생활습관을 바꾸고 난 다음에 유전자를 다시 검사를 했더니 500개 이상의 유전자 스위치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유전자 차원의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백퇴된 치료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전체 치매의 20%가 요 미세먼지 때문에 와요. 그러면 이 세포가 가장 건강할 수밖에 없는 공기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 세포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고 집에서는 또 좋은 줄은 알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죄책감도 다 씻어버리고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좋아집니다. 존 맥클론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암이 좋아져요.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근데 제가 제일 30년 동안 안타까운 것은 몰핀 먹을 정도로 말긴데 와서 그걸 끊고서도 통증이 없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대로만 가면 중간에 갑자기 나빠질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두 주 아니면 한 달 집에 간대 무슨 떡을 집에다 붙여놨는지 전 30년 동안 수십만 명을 봤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어려운 게 지금 잡히는데 몇 개월만 쭉 해도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지. 근데 그게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잘 배우시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서 질병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은 올인하면서 완전히 스위치 꺼버리고 그 증상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최소한의 기간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생활을 쭉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나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일치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꼭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돼서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